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즉흉독흉 박흉복흉 유르핑입니다. 자, 등장인물 고양이까지 해서 다섯인 것 같고, 변신하는 건가? 고양이를 이 사람이? 왠지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비슷하게 생긴 거 보니까 할매가 할매 딸인가 보다. 그림에서 풍친 다 보이는데 이거 베도라지 법무팀에 일하나나요? 티티우 풍경은 어딘데? 자, 마법소녀로 변신! 자, 로드를 하고 그럼 이렇게 가겠습니다. 마법소녀가 되기 전에 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선서는 게임 밸런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환경에서 하트를 누르고 표시된 선서문을 국어책 읽듯이 감정없이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이게 마이크로 하는 거거든요. 나는 마법소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아, 감정이 감지됐대. 자, 국어책 읽듯이 나는 마법소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왜 지가 뭔데 왜 내 감정을 왜 평가하지? 있는 점인지. 본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그 밖에 뭐 것들은 실제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마법 소녀. 인간의 악의를 정화하여 범죄 예방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마법소녀. 2024 서울 수년간 지속된 출산율 저하로 마법소녀 부족 현상이 극에 달했습니다. 마법소녀 부족 현상으로 세상은 악의에 침식당하고 각종 범죄율이 폭증하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비밀리에 마법청을 신설하여 소녀가 아니더라도 마력을 지닌 모든 인물들이 마법소녀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마력을 감지한 특수 능력을 가진 에이전트들은 국가 각지에 파견하여서 마법소녀들을 찾았습니다. 한 에이전트는 엄청난 잠재력의 소유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주인공인가 보다. 이 시기를 놓친 거야. 잠재력이 충분히 있었는데 내가 이게 어디로 가야지? 소리 줄여주셈? 소리가 너무 커요? 이 정도? 그거? 오. 어이, 거기 넣어. 어? 아, 말하는 고양이? 고양이야. 뿅! 아, 변했어. 사람으로. 이 짙은 마력의 냄새. 혹시 너 마법 소녀가 되지 않을래? 왓! 고양이가 인간으로? 그것보다 마법 소녀라니? 난 남자라고? 그런 사소한 것은 신경쓰지 마. 소녀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소한 거래. 내 이름은 별량. 너에게서 마법 소녀의 재능이 느껴져. 그래, 한때 꿈꿨었지. 그렇지만 마법 소녀의 꿈은 버린 지 이미 오래인걸. 마법 소녀가 되면 국가 유공자의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난방비 면제와 공영 주차장 할인, 톨게이트 할인까지 받을 수 있지.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라니까. 변신만 한번 해봐. 재능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보라고. 꿀꺽.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마법봉이 작동해. 주문은 대화상자에 표시될 거야. 가볍게 읽기만 해. 주문을 정확하게 외우면 마력이 모이게 돼. 아이씨, 뭐가 달라졌는데. 아니, 뭐가 달라졌는데. 무지갯빛 마력이 절반이 넘어야 마법이 발동됐어. 아, 이렇게 무지갯빛 마력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오른쪽으로. 좋아! 난 준비됐어! 아, 이게 주문이야. 샤랄라! 예뻐질래? 꿈꿔왔던 내 모습 마법소녀로 변신! 샤랄라! 예뻐질래? 아이씨. 꿈꿔왔던 내 모습 마법소녀로 변신! 이걸 나한테 다시 들려준다는 게 개빡도는 포인트구나. 마력의 냄새. 역시 내 감이 틀리지 않았군. 자, 각성한 기분은 어때? 이게 나? 믿기지가 않아. 옷이 바뀌었어요. 세상에 퍼진 아기를 정화하는 것이 마법소녀의 사명이야. 이제 정화의 주문을 외워보자고. 천연의 정화자 베이킹 소다 파워! 얍! 천연의 정화자 베이킹 소다 파워! 얍이 안 들어갔네. 아,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 거야. 약간 섹시 코만도 같네. 좋아, 바로 그거야. 이번엔 강력한 주문을 외워보자고. 마음을 강하게 담을수록 마법은 더 강력해질 거야. 너의 진심,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야. 자, 진짜 감정을 최대한 담아야 돼. 감정을. 자, 무지갯빛 마력의 나머지 절반을 모을 수 있다고. 마법이 얼마나 담겨있는지 주문이 모두 끝나고 알 수 있어. 모은 마력이 많을수록 주문은 더 강력해지지. 이제 주문을 외워보자고. 진심을 담은 정화의 마법을 날려봐. 쓱싹싹 아기로 더럽 빚은 마음을 정화해! 클린옥시 스멜스! 쓱싹싹 아기로 더럽 빚은 마음을 정화해! 클린옥시 스멜스! 아, 이렇게. 아. 대단해! 처음 쓰는 마법이 맞는 거야? 몇 번만 더 연습해보자고. 샤랄라, 나날이 예뻐지는 나 자신! 너무나도 소중해! 샤랄라, 나날이 예뻐지는 나 자신! 너무나도 소중해! 피니쉬. 정말 훌륭했어. 다시 한번 소개할게. 내 이름은 양. 마법소녀를 발굴하는 에이전트야. 나는 김부장. 렐루보험 영업부 부장이야.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지. 아, 월루라고 하려고 하는데 렐루라고 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 마법소녀라고. 잘 부탁해 마법소녀 김부장. 아, 재능 있었는데 성별이 안타깝게도 남자로 태어난 게, 그리고 나이가 들어버렸다는 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었던 건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마법소녀가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타이밍을 넘기고 이제 성별이 다른 재능 있는 김부장한테까지 기회가 온 거죠. 진짜 안타깝네요. 이런 마법, 아니 그 만화의 효과도 너무 재밌는데요. 그래서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야? 일단 각성했으니 대마법소녀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아까 그건가 보다. 왼쪽에 있는 사람. 요즘 무슨 일이 생기신 건지 활동이 뜸하시거든.
제 1화 무설탕 한약 신입 마법소녀의 우당탕탕 첫 전투. 아, 아스파탐이야. 설탕이 아니야. 아스파탐으로. 어? 한약인데 무설탕으로. 아, 혈당 조절을 해야 되는데 한약은 쓰니까. 약 드세요. 약 드세요. 도시가스. 난방비는 할머니 계좌로 납부할게요. 아, 이게 도와주는 건가 봐. 늘 고마워. 강한 아기가 느껴져. 대마법 소녀님이 위험해. 아, 이게 마법 소녀고 이 사람이 빌런인가 보다. 빌런인가 봐. 저기야, 아기의 근원. 어, 느려져. 저 사람이 아기의 근원? 어, 엄청난 미인. 정신 차려, 부장. 너무 강한 아기가. 얼른 청와해야 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저런 미인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리가 없어. 확실해. 저길 봐.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저것. 대마법소녀님의 연금통장이야. 연금통장이라고? 이봐. 그걸로 뭘 하려고 했던 거지? 별것 아니야. 난방비를 내려던 것뿐. 마법소녀에겐 난방비 면제 혜택이 있다고? 아무래도 말로 해선 안 되겠군. 아, 난방비 낸다고 하고 가져가려고 했는데 난방비 면제가 돼 있는데 그럼 어디다 쓰려는 건지. 강력한 아기. 부장, 마법으로 아기를 정화하는 거야. 마법 소녀로 변신하자고. 변신도 해야 돼. 나를 봐라. 나는 지금 변신 중. 아, 이거 앞에 조금 빨리 해야겠다. 잘린다. 아, 더 뒤에 해야겠다. 뒤에 해야겠어요. 앞에가 잘리네. 자, 이제 정화의 주문을 외워. 방법은 기억하지? 마음을 담아서 주문을 외우는 거야. 제가 또 럭키맨을 또 봤기 때문에 변신할 때 진심으로 자기 능력을 마음껏 뽐내야지만 가까스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표백의 마법 락스 클린 화이트! 표백의 마법 락스 클린 화이트! 이게 너무 크면 이게 안 들어가나? 치, 마법소녀인가? 마법소녀는 국가 기밀인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가끔 할머니의 혼잣말을 듣다 보니 알게 되더군. 물론 마법소녀의 약점도 말이야. 아저씨가 마법소녀래. 웃기는 걸 마법소녀가 다 얼어쳤나? 이게 직원이 녹음했나 보다. 아, 아, 아유, 센데? 나보다 더 때리는데? 너무 아파. 이 힘은 뭐지? 조심해. 변신 중엔 아기가 담긴 말에 취약한 상태가 돼. 우측 상단 게이지가 너의 정신력이야. 정신력이 모두 소모되면 패배하니까 주의해. 반대로 상대방의 정신력이 모두 소모되면 너의 승리야.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겠지? 착한 마음으로 물들어라. 천직 이끼하라. 착한 마음으로 물들어라. 천직 이끼하라. 뒤져. 맞을 때 이렇게 맞네. 이게 마법? 간지러워서 웃음이 나는군. 이 자식이. 아! 아. 자식, 너도 당해봐. 거대한 탐욕이여, 너의 본색을 드러내라. 그레딕 카타클리즘! 거대한 탐욕이여, 너의 본색을 드러내라. 그레딕 카타클리즘! 아자자자! 이 뒤져, 어? 크, 날 방해하다니.
그동안의 난방비는 어디로 빼돌린 거지? 진정해. 너도 나눠줄 테니 나와 손잡는 건 어때? 저거는 아기가 있는 게 아닌데? 왜 공격으로... 아! 아 약해 약해.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아줄 희망의 빛이여. 아 요거구나.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아줄 희망의 빛이여!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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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아줄 희망의 빛이여! 앙! 디저. 자, 대단의 부장 정화에 성공했어. 이제 더 이상 아기가 느껴지지 않아. 으, 머리가...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지? 넌 마법소녀 연금을 착복하고 대마법소녀님을 속여왔지. 이제 그만 사실을 고백하고 벌을 받도록 해. 이렇게 끝인가? 만원원 감사합니다. 최고의 간병인이 되겠다던 나의 꿈은 승리! 이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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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옷이 너덜너덜해짐? 왜 이렇게 너덜너덜해짐? 쉬는 날에 거울 보고 연습했음? 왜 이렇게 잘함? 키키키. 후원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처음 봅니다, 이 게임. 아, 마법소녀님 빡도름. 할머니 돌아왔어? 연금? 왜? 왜 그래? 설마 폭주? 두 번째 붙을 사람인가 보다. 할매 잡아야 되나 봐. 아 할매 잡아야 되네. 점례. 지금 내가 들은 얘기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할 거다 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앞에 그 대문에 있죠. 더 이상 없어 캐릭터가. 이제 이거 깨면 아마 끝이지 않을까. 대마법소녀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부장인데요. 새로 마법소녀가 된 부장! 대마법소녀님이 폭주하고 있잖아. 한가롭게 인사할 때가 아니야. 공격할 때 에코가 은행어에 진짜 빡치네 이겐지. 후원 감사합니다. 그것보다 저 유리병 혹시 폭주와 관련이 있나? 사람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있다. 마법소녀 따윈 수치심에 추계도 못 된다는 것이다. 저도 사실 시기를 놓쳤어요. 재능이 있었지만. 그래서 더 몰입이 되네요. 이 달달한 맛은? 이거 아스파탐이잖아? 아스파탐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사실은 그동안 약 대신 드렸어. 뭐라고? 어떻게 그런 짓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변신해야 해, 부장. 월화수목 금토일 사랑스러운 마법소녀로 변신할 거야! 미라클! 메이크업! 월화수목 금토일 사랑스러운 마법소녀로 변신할 거야! 미라클! 메이크업! 변신 완료! 노파! 각오해라! 비키거라 신참! 날 막지마! 대마법소녀님 그만두세요. 이미 폴은 정화되었다고요. 희망의 꽃 병건 샤론.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흘러간 시간 속 깊은 한 슬픔과 분노 잊혀진 꿈들의 절규. 영감이 에이지드 스톰. 에이지드 스톰. 아! 아! 약한데? 니코 니코 웃음 마음을 환하게 뽕뽕 하트 스마일 뽀빠 뽀빠 하트 웨이브. 니코 니코 웃음 마음을 환하게 뽕뽕 하트. 아 다 안 들어갔다. 움직임을 선포하는 다 안 들어갔어. 좋은 챔지 울티미터 리몬 디펜턴스. 다 안 들어가면 이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아, 아파 아파. 소영아, 아버지가 주신 용돈 아껴 써야 한다.
아,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정확한 주문을 외우지 않으면 마법이 발동되지 않아. 다시 해야 돼. 니코니코 웃음 마음을 환하게 뿅뿅 하트 스마일 뽀빠뽀빠 하트 웨이브. 니코니코 뱀 노파 뱀 넥스 슬라이스. 대화가 통하지 않아. 점례 할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할게요. 할머니 기억나요? 첨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줄곧 외로워하셨지만 저를 만나고 웃음을 찾으셨잖아요. 그래 그랬었지. 영감도 떠나고 자식들도 모두 떠나도 폴너만은 내 곁에 있어 주었지. 맞아요. 제가 딸 같다면서 예뻐해 주셨잖아요. 그랬었지.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구나. 나를 배신하다니. 근데 왜 이름이 폴이에요? 여잔데? 스르르 꺼져버린 믿음의 빛. 근데 왜 나한테 지랄하냐고. 아 근데 이 할매가 대마법소녀라서 너무 쎄. 아 와이즈 레드빈 스카우트 스피어 인사이트 갱 밤안갱의 지혜를 불러내라! 와이즈 레드빈 스카우트 스피어 발음이 좀 엉켰는데? 인사이트 갱 밤안갱의 지혜를 불러내라! 야! 아 들어갔어. 일시 백천만 십만 백만 대. 이 힘은 마치 리즈 시절로 돌아간 것 같구먼. 오랜만이야. 삭신이 쑤시지 않는 것은 할머니 이렇게라도 건강해지시니 저는 너무 기뻐요. 일시적으로 마력이 폭발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야. 지금 대마법소녀님은 상태가 매우 위험해 기뻐할 때가 아니라고. 이 자식아. 아 근데 공격권을 한번 잃어가지고 이 마법은? 큰일이야 부장. 대마법이야. 방어 마법을 펼쳐. 빨리 5000회로 주문을 외워야 해. 슈퍼팟 활짝 펼쳐라. 무중박순 실드 전개. 슈퍼팟 활짝 펼쳐라. 무중박순 실드 전개. 아 실드 경험 왔어요. 아 또 실드? 또 실드? 아! 아! 막아 겨우 막아냈어. 휴 어떻게든 막아냈나? 헐 아무래도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대마법소녀님의 분노만 더 커지고 있다고. 그치만 위험한 할머니를 이렇게 둘 수는. 어떻게든 진정시켜줘 부탁이야. 뀨잉!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혼란의 마음에 고요한 안식을. 소울캄 캡슐라이트 이제 분노를 거둬. 혼란의 마음에 고요한 안식을. 소울캄 캡슐라이트 이제 분노를 거둬. 아 발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점례 할머니의 보청기가 고장 난 것 같아. 10여 그럼 아무리 외워도 안되잖아. 좀 전에 대마법의 위력 때문인가? 큰일이야 부장. 그럼 귀 막으면 부적이야? 주문이 전해지지 않으면 위력이 감소해. 하필 이런때 이제 어쩌면 좋지? 어쩔 수 없겠어. 일단 큰 소리로 주문을 외쳐보자고. 아 크게 더 크게. 잃어버린 소리들아 귀를 활짝 열어. 에코리스터 진실의 목소리 메아리가 들리니. 잃어버린 소리들아 귀를 활짝 열어. 에코리스터 진실의 목소리 메아리가 들리니. 아 또 엉켰어 우리 사랑을 엉켰어. 메모리얼 스타. 아 이거 절면 안 되는데. 아 뭐야. 영감이 떠올랐나? 이런 아직 부족한가? 어쩌면 좋지? 나한테 맡겨. 고주파음이라면 주문이 전달될지도 몰라. 아 이번엔 좀 약간
어떻게 해야 돼? 하이톤? 축복하는 주파수야! 빛나는 별의 장막을 펼쳐줄래! 하루 동안 갤럭시 스크린! 뒤져. 저기 봐, 보청기가 고쳐진 것 같아. 휴, 정말 다행이야. 노세한 삶의 무게를 전달하는 압도적인 힘, 에이징 그래비티 핀더. 자, 역전했어요. 대마법 소녀 왜 이렇게 쎔? 그 도저히 힘을 주체할 수가 없어. 대마법 소녀님의 상태가 이상해. 마력의 흐름이 요동치고 있어. 잃어버린 연월들의 슬픔, 공허한 마음의 에코, 회오리치는 서러움의 결정체. 뭐야? 아, 방어. 차랄라 피카피카 빛나라 빛의 보호막 짜잔! 차라라 피카피카 빛나라 빛의 보호막 짜잔! 막았! 불타는 영웅과 아 막았어 예쁠킨 에디오스 토르나도 메디오스! 14로 막았어. 제법이구나. 대마법 소녀님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할머니 이제 그만 화를 거두세요. 아스파탐 정도 나도 알고 있었어. 어느 순간 약이 달게 느껴져. 쓴 약을 마시기 쉽게 하기 위한 너의 배려라고 느꼈지. 저도 처음부터 약을 뺄 생각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저 너무 마시기 힘들어 하셔서. 그래 그랬겠지. 허나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왔어. 나도 이젠 여기서 멈출 수 없단다. 큐. 부장, 대마법 소녀님이 많이 지친 것 같아. 이제 마무리하자고. 끝장내줘. 자, 막타 넣겠습니다. 후루룩 짭짭퐁! 쓸어내려라 푸딩 폭풍! 스윗 푸딩 블라스트! 후루룩 짭짭퐁! 쓸어내려라 푸딩 폭풍! 스윗 푸딩 블라스트! 뺨! 노파 뺨! 잃어버린 순수함을 되찾아라! 시간을 거슬러 푸른 추억으로! 이노센트 리버스! 100만 딜. 내가 한 200만 딜을 하거든? 마지막 하죠. 닻을 올려라! 따뜻한 추억 속으로 항해하자! 메모리 셀! 어큐뮬레이트! 아, 저렀는데? 닻을 올려라 따뜻한 추억 속으로 항해하자 메모리 셀 어큐뮬레이트! 아, 들어갔어. 200만. 아, 저렀는데 이 해줬어요.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마법소녀님, 이제 정신이 드세요? 자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구만. 미안하이. 덕분에 정신이 들었다네. 그동안 가까이에 있는 아기조차 감지하지 못하다니. 이제 마법소녀의 삶을 끝낼 때가 왔구먼. 끝낸 거 아니었어? 할매도 팸. 할매도 팼어. 승리! 이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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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팝. 뱀. 그동안 감사했어요. 건강하세요. 통장은 돌려드릴게요. 잠시 후. 이제 나도 은퇴할 수 있겠구만. 아, 할배. 폴, 점례와의 치열한 전투 이후. 마법 소녀 카와이 러블리 즉흉도 흉 박흉 북흉 루루핑
이게 얼리 억세스예요. 에피소드 1. 무설탕 한약 완료. 내 마력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아. 이제 그만둘 때가 온 게지. 각자의 길을 떠난 폴과 점례를 김부장은 마음속으로 응원했다. 이제야 마법소녀가 짊어진 무게가 실감나네. 마법소녀의 숙명을 깨닫게 된 김부장.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갱생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아, 멀티가 있어요? 뚜비 컨티뉴드. 아, 이게 그 했던 거야. 뽑아본 거야. 야, 근데 AI 왜 이렇게 잘 그림? 리터칭 해야겠죠? 이거 왜 하고 나서. 앞머리뽕 여기를 잘 살림. 보통 스트리머의 수치심을 보는 게 이 게임 목적이죠. 만치즈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요 뽕뽕 요런 뽕. 드라이로. 아니 뭘로 한 거야? 핀셋으로 한 뭐야? 사장님이요? 이거 이 스튜디오 사장님이요? 아 마법 이거 마법 대결 이거 이게 멀티야. 로컬이 없으니까 온라인 게임 만들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참여해볼까? 아 코드를 해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은 만들기 자 일단 치즈찌개다 쓰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자 치즈찌개다 할 테니까 코드 아니다 이거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 보여줄게요. 들어오세요. 아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나 이거 할래. 3이자 어디서 할까? 헬스장에서 하자. 이 마법 대결 난 양이가 창고 하나 들어갈게. 마법청 공식 룰로 대결하기야. 한 단어씩 골라 주문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하자. 서로의 항마력과 마음가짐을 겨룰 수 있어. 제시된 단어 중에 주문에 어울릴만한 단어를 선택해봐. 상대가 말하기 어울 정도로 창피하면 좋겠지? 오 그거 참 재밌군. 난 전체 힘의 10%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날 뛰어볼까?
부드러운 역류성 식도염의 꽃잎들이여, 우리 길 위에 동부간선도로를 뿌려라. 차핫! 아, 이거 내가 말하는 거구나. 부드러운 역류성 식도염의 꽃잎들이여, 우리 길 위에 동부간선도로를 뿌려라. 차핫! 남의 소리는 또 듣기 싫네. 아, 하나씩 골라서 같이 하는 거야? 아. 아, 여기 내가 하는 거, 여기는 저 사람이 하는 거. 기분 나쁘네. 활약근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 두근두근 탕평잭도 함께 춤추게 해줘. 아, 씹혔다. 과연근의 놀래가 울려 퍼지면 두근두근 탕평잭도 함께 춤추게 해줘. 침착맨이래. 이게 어떻게 판정이 되는 거예요? 아, 딕션이 정확해야 돼. 대머리 마법 소녀로 물들어라. 옥저 민면을 아르라. 아! 일깨워라. 옥저 민면을 이제. 아, 이걸 해야 돼. 대머리 마법 소녀로 물들어라. 옥저 민면을 이제 일깨워라. 오케이. 파악했어. 옥저 민면을 이제. 옥저 사람인가? 자, 알겠어. 이걸로 하자. 백제 금동 대향로를 봉인한 깊고 어두운 시면이여, 지금 깨어나 내 앞에 나타나라! 딱 돼. 백제 금동 대향로를 봉인한 딱 되라고. 왜? 지금 깨어나 내 앞에 나타나라! 아, 얼마나 정확한 거야, 이 사람. 아, 목소리 크기를 더 해야 돼? 저것만 하는 사람, 프로게이머 아니야? 우린 말이야, 흑염룡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인간의 계류만용 팔찌를 위해 싸우는 거지. 딱 돼. 다음 공격으로 끝을 맺자. 나 하는 법 알아냈어. 갖다 대면 되는 거네. 이제부터라고 승부는. 위험한 전국 올림피아드 대회에 더러운 탐욕을 끌어들이다니 용서 못한다! 그냥 시장에서 싸우는 거랑 똑같아. 아저씨들 싸우는 거랑 똑같아. 목소리 큰 놈이 이겨. 똑같아. 옷만 달라. 딱 돼. 나는 아저씨거든. 고도로 발달한 생명의 육각수는 옥저 민며느리제와 구분할 수 없다! 고도로 발달한 생명의 육각수는 옥저 민며느리제와 구분할 수 없다! 너무 늦었나? 아, 여유 부리면 안 되겠네. 빨리 읽어야 돼? 아, 빨리 읽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분 끝. 자, 졌습니다. 0승 1패. 자, 다음 분 다 준비하시고.
0승 1패. 하단에 게이지를 봐야 된대. 자, 들어오세요. 아, 내가 지금 처음에는 좀 그 파악을 못했어. 안 되겠다, 남도 형 데려와.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어쭈. 수치심도 없고 실력도 없는 자. 자, 고르세요. 아, 이번에 좀 파악을 했어. 이 자식이. 야래 야래. 왼쪽? 왼쪽에 바가 있다고? 정신 차려! 난 항문을 까고 넌 흑침대야! 아, 이게 반절차네. 오케이, 다 찼다. 뒤졌어. 귀염뽀짝 마법봉들의 학교에 확률 분포표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는걸? 오? 귀염뽀짝 마법봉들의 학교에 자식이. 확률 분포표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는걸? 이 자식 봐? 어? 이 자식 봐? 탈모 방지 샴푸가 다섯 명이 모이면 반드시 한 명은 나태 지옥이 있어! 아, 더 센데? 아, 왜 이렇게 쌤? 상남자의 농후함과 아름다운 내 모습의 당분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근데 왼쪽에 차도 안 돼. 어, 됐다. 팡! 팡! 딱 돼. 내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당신을 지키고 불의 옥장으로 당신을 향화시켜 드릴게요! 내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당신을 지키고 서로 연병을 떠네. 아! 아, 왜 이렇게 쎄? 아, 느리면 안 돼, 느리면. 내 기름진 고운 피부로 당신을 지키고 우랄 산맥으로 당신을 샤워시켜 드릴게요! 내 기름진 고운 피부로 당신을 지키고 우랄 산맥으로 당신을 샤워시켜 드릴게요! 아, 이제 기교 부려? 어?
기교 부려? 나도 기교 부려야겠다. 기교 부리면 더 잘 들어갈 수도 있어. 감정을 넣어야 돼. 맞아, 감정 들어가고 있어 아까. 제가 제 땅 명장들의 학교에 안 칼진 고향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는걸. 제가 제 땅 기교구만. 기교야. 이제 또 알아냈다. 200만 데미지. 기교 점수가 있어. 아까 그 감정 빼라고 말했었잖아 아까. 아잉 몰라 몰라 어떡하지? 난 불주먹에 백제 금동 태양마가 되어버린 걸까?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어떻게 이길 건데? 아잉 서로 개연병, 개연병을 떠내 진짜. 아! 아! 아, 저 개, 서로 진짜 개연병. 패배인데 개빡더라. 패배 일러스트. 패배. 아, 잘했습니다. 자, 다음 분. 아까 같은 분이야? 처음이랑 두 번째랑? 0승 2패. 자, 자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들어오세요. 아, 들어왔어. 나 이거 해야지. 이길 때까지 하자. 어, 뭐야? 아, 설명하는 사람. 뭐지? 어, 이거 어떻게 올라? 히든 케인? 아, 버그다. 아, 안타깝게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기회 되면 정식으로 나오면은 그때 한번 또 해보죠. 재밌네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